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어린 왕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학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왕자를 언뜻 보면 동화 형식을 가미했기 때문에 읽기 쉬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책을 손에 쥡니다만은 읽다 보면 이 책도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니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어린 왕자 읽기가 만만치 않은 이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학에 대한 가장 바탕이 되는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왕자 이 책은 고도의 상징성을 이해해야 읽을 수 있는 책인 것입니다. 영국 작가 올더스 헉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상징이 없는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징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도구 또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상징을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문학인 것입니다. 어린 왕자와 같은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상징을 이해해야 되고요. 바로 이런 상징을 이해하는 것이 문학적 감수성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일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문학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고도의 상징을 기반으로 상징성을 바탕으로 하는 언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일상어에서 밤은 그냥 환한 낮과 반대되는 햇빛이 없는 깜깜한 시간을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문학 속으로 들어오면 어두운 현실, 암담하고 우울한 현실을 나타내는 단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학에 들어오면 더 이상 밤은 밤이 아닌 것입니다. 또 일상어로 무지개라는 단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비 온 뒤에 자연이 만들어내는 색색의 기후현상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문학에 들어오면 더 이상 그런 무지개가 아닙니다. 무지개는 희망도 될 수 있고 허황된 생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문학에서의 무지개는 더 이상 일상어의 무지개가 아닌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앞에 예쁜 장미꽃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장미꽃이 문학에 들어오게 되면 여름부터 담장이 예쁘게 피어나는 화려한 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열적인 사랑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연인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장미는 문학에 들어오면 더 이상 장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가장 근원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문학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상어와 문학어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민족 시인인 윤동주와 이육사의 시 중에서 마지막 연을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윤동주 선생님의 서시라고 하는 작품,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죠. 한국 사람이면 많은 분들이 아마 암송하고 있을 만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 서시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 문학작품 속에 어떤 사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그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상징해냅니다. 자, 오늘 밤에도 시에서 밤은 밤이 아닙니다. 윤동주의 서시에서 밤은 그가 겪고 있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를 나타내죠. 또 윤동주의 시에서 별은 별이 아닙니다. 여기서 별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시에서 바람은 바람이 아닙니다. 이 시에서는 실제적인 일제의 폭력, 핍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서시의 마지막 연을 이렇게 일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암울한 시대, 즉 밤이죠. 그리고 고통과 폭력이 난무하지만 바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절대 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이 스치우면서 여전히 소망을 갖고 민족의 독립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의지, 시인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어의 단어들이 시, 문학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정서들이 포함된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기초적인 문학 감수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육사의 절정의 마지막 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학창시절에 저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했던 시어들입니다. 정말 이 한 구절로 저는 이육사 시인, 이육사 치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너무도 감동적으로 알아챌 수가 있었습니다. 겨울, 시에서 겨울은 일상어에서 겨울이 아닙니다. 이 시에서는 이 겨울은 암울한 현실,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현실을 상징하죠.
자, 무지개는 희망을 뜻합니다. 무지개가 떴을 때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 무지개가 문학에 들어오면 희망을 뜻하게 됩니다. 강철은 철 중에서도 제일 강도가 센 철입니다. 이육사 자신의 마음의 결의를 담은 어휘 선택입니다. 무지개는 무지개인데 강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차가운 강철 같은 모골이 성현한 그런 결의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육사의 절정의 시의 마지막 연을 이렇게 일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말로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절망적인 상황, 암울한 시대에도 나는 절대로 독립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표현한 말이죠. 자, 이렇게 일상적인 말들을 시인들은 응축해서 상징을 사용해서 아름답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상어와 문학어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몇 가지 상징들을 통해서 문학어와 일상어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설명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어린 왕자를 다 읽고 나면 여러분 가슴 속에 별이 하나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이 말의 뜻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아니, 당신 가슴이 얼마나 크길래 가슴에 별을 담고 빛나게 합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해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문학적 감수성은 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밤하늘에 빛나는 천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우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사랑과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왕자에서는 그렇다면 이 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린 왕자 맨 뒤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건 별 대신 웃을 수 있는 방울들을 잔뜩 준 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작품은 초반부에 화자인 비행기 조종사와 어린 왕자의 만남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맨 뒤에도 이 화자인 비행기 조종사와 나와 어린 왕자의 대화로 끝을 맺게 됩니다. 어린 왕자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별로 돌아갈 거예요. 아저씨는 그 별을 보면 처음에는 슬플 거예요. 그러나 그 슬픔이 가시면 하늘의 별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웃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저씨에게 별들은 웃을 수 있는 방울들을 갖게 될 거예요. 자, 어린 왕자의 화자, 즉 나에게는 이제 별들을 볼 때마다 미소 짓고 웃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별은 더 이상 별이 아닙니다. 문학적 감수성, 또 우리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물을 볼 때 그저 과학적인 또는 일상적인 언어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의 틀을 깨고 나와서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문학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체로서의 별은 일상어라고 한다면 웃을 수 있게 하는 별은 문학어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감정, 정서들을 담아내는 단어들이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단어들이 되는 것이죠. 어린 왕자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물이 상징으로 등장하는데 바로 장미가 그렇습니다. 자, 일상으로서의 장미는 여름철에 피는 꽃의 한 종류죠. 그렇다면 이 장미가 감성을 담아내는 문학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관적인 감성을 담으면 많은 의미들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나에게 이 장미를 선물로 주었다면 이 장미는 기쁨, 행복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장미는 그 가시가 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답기는 하지만 성가시는 어떤 존재,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존재로 생각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장미는 전혀 다른 감성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가시가 있고 성가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붙들고 돌봐줘야 될 대상이나 존재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장미는 사랑, 책임으로 보일 수 있겠지요. 어느 날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별에 장미가 생겨났습니다. 이 장미에게 어린 왕자는 차례대로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느끼게 해줍니다. 처음에 이 장미가 피었을 때 어린 왕자는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이 어떻게 나에게 왔나라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 장미는 성가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요구 조건도 많았고요. 까칠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장미와 함께 있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린 왕자는 이 장미꽃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떠났어도 어린 왕자는 한시도 장미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를 떠나서 여행을 하다가 그 장미는 성가신 존재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다시
장미옆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그림으로 보죠. 처음에 장미가 예쁘기는 했지만 아주 성가신 존재였죠. 그래서 어린 왕자는 장미를 떠납니다. 여러 별들을 여행한 끝에 어린 왕자는 지구라는 별, 그 중에서도 사하라 사막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린 왕자는 나라고 하는 비행기 조종사를 만나고 또 여우를 만납니다. 그는 그곳에서 중요한 사실을 배우는데요.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뒤에 그는 자기 별에 홀로 있을 그 장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어린 왕자의 핵심이 되는 기본 줄거리, 기본 플롯인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상정해놓고 이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왔는지 한번 그 이미지를 적어보시죠. 가령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아내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이라든지 아니면 친한 그 누군가를 상정해놓고 그에 대한 이미지, 상징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감동과 치유의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혹 여러분이 저에 대한 이미지도 한번쯤 떠올려 보시고 댓글로 남겨두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왕자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담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사막입니다. 사막이 문학에 들어오게 되면 단순한 모래로 덮인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학에서 사막은 뭘 상징할까요?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사하라 사막입니다. 이 사하라 사막에서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먼저 서로 만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나, 즉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이곳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을 했고요. 지금 비행기를 막 고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한 소년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 작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곳에 비행기가 고장나서 불시착할 때까지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지내야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비행기로 전 세계를 다녔던 것은 외로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왕자는 왜 이 사하라 사막에 나타났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미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서 이곳 지구에 막 도착했는데 바로 이곳 사하라 사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둘 다 관계의 단절, 외로움, 관계의 실패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들이 이 사하라 사막에서 만나야 했는지를 아실 겁니다. 사막은 이들이 겪고 있었던 관계의 단절, 외로움, 관계의 실패를 상징하는 곳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삶의 고비들마다 이런 관계의 사막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전혀 소통과 공감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외로움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 자, 그런 것을 겪었을 때 우리는 사막과도 같은 황폐한 정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왕자에게 있어서 사막은 바로 그런 관계의 단절, 외로움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그 사막에 우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고 물이 고이게 만든 시설이 우물이죠. 일상으로 표현된 우물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이 문학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물은 그런 사실적인 용어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감성이 실려지고요. 일단 감성이 실려진 언어들이 시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울림이 됩니다. 그게 문학적인 의미에서 우물인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에 우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잠깐 앞부분을 읽어보죠.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면 누가 있을까요? 예, 바로 자기 자신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우물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자아성찰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시에서 우물은 단순히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물을 퍼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 왕자에서 이 우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린 왕자에서 배경은 사하라 사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막이라는 것이 일상어가 아닌 문학어가 되는 순간 이 단어가 어떤 정서를 담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바로 사막은 관계의 단절, 외로움, 관계 실패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막에서 우물을 발견하고 거기서 물을 길어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것은 관계의 회복,
진정한 소통, 그리고 서로가 진정으로 공감을 이루고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는 것, 어린 왕자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서로가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마시는 것. 황폐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도 어떤 사람과 소통한다, 이런 것을 상징할 수 있겠죠.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주옥 같은 말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지 라고 말합니다. 자, 해석을 해볼까요? 사막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깨어진 관계, 관계의 사막, 외로움,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러니 인생일지라도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는 사막과도 같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사막,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막 같은 황량한 인생길에도 잘 찾아보면 진심을 다해서 누군가 소통하고 정을 나누고 진정한 친구가 되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막에서도 우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이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어린 왕자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상징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귀여운 동물이 사막여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막여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뭔가요? 어린 왕자에서 이 사막여우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멘토를 상징합니다. 어린 왕자가 배워야 할 관계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일종의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왕자에서 사막여우죠. 이것은 저자인 생득지베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득지베리는 여러 번 비행기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린 왕자를 집필하기 6년 전에 파리에서 사이공까지의 비행기록을 단축하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때 비행기 사고로 사막에 추락하는 사고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5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되었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서 있을 동안에 그는 사막여우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10살의 사막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의 앞에 신기하게도 생명 있는 동물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반가움에서 그는 따라갑니다. 바로 사막 여우였죠. 여우가 아침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우는 사막에 나지막하게 자라고 있는 관목식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식물에 붙은 달팽이류를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우의 식사는 아주 번거롭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는 관목 200여 구를 옮겨 다니면서 식사를 하는데요. 어떤 식물은 그냥 지나칩니다. 생득지베리가 따라가 보니까 둘이 짝짓기하고 있는 달팽이는 먹지 않고 다른 식물로 건너가더라는 겁니다. 오직 한 마리만 따로 있는 달팽이만 잡아먹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막여우의 지혜죠. 짝짓기하고 있는 그 달팽이를 통해서 이 사막여우는 자기의 미래의 식량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막여우의 지혜에 감탄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본 여우의 지혜로운 모습을 생각을 하고 어린 왕자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멘토의 역할로 사막여우를 등장을 시킨 겁니다. 오늘은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몇 가지 사물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소재들이 문학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감성적인 언어, 문학적인 언어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관계를 잘 아셔야 여러분의 문학적 감수성이 살아날 수가 있고요. 언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의 언어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는 무엇보다도 깊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상징성을 통해서 고도의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상징을 통해서 자신의 감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는 여러분의 눈이 조금은 감성적으로, 문학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살아나서 조금은 더 풍성한 삶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